안녕하세요, 꽃향무입니다. 어묵은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싸고. 그냥 볶아서 애들하고 먹는 거는 좋아요. 어묵 쓰실 때 한쪽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묵 한번 이렇게 준비하고요. 야채 준비할게요. 이건 홍고추, 이건 파란 고추, 이건 파란 고추, 이건 부추, 부추도 될 거예요. 이건 파란 고추. 이건 홍고추, 이건 부추, 양파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저는 그냥 집에서 아무나 그냥 해 먹을 수 있는, 손쉽게 해 먹을 수 있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오뎅 볶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채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것도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볶을게요. 식용유 먼저 이렇게 한 숟갈 먼저 부르세요. 그 다음에 참기름 큰, 저는 이게 요리하는 수저거든요. 그리고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마늘 마늘을 먼저 볶다가 마늘기름 조금 내다가 진간장 한 숟갈, 이건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이렇게 소고기 다시다도 조금 넣고요. 물도 요 수저로 하나, 둘, 한 세 스푼 넣으세요. 집에서 밥 숟갈은 한 다섯 개 넣으면 돼요. 밥 숟가락 다섯 개. 그런 다음에 좀 끓인 다음에 오뎅 넣으시고 볶으면 돼요. 이 양념이 좀 바글바글 끓어야 돼요. 이 오뎅은 하나에 천 원씩이라 3천 원 주고 세 번 주셨어요. 이렇게 바글바글 양념 끓으면 오뎅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좀 센 불에 볶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센 불에 볶으세요. 좀 이제 불 불려서 약불에 이제 한참 조금 끓으면 볶어야 오뎅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뎅은 한참 중불에 한참 볶고야 부드럽고 맛있어요. 센불에 볶지 말고 처음에만 센불에 볶고 오뎅 불을 졸려가지고 한참 볶을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일어나요. 계속 중간에 볶다가 굵은 소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굵은 소금 이제 중간쯤 볶아졌으면 저는 이게 물엿이 이 요리당 수저로 3개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게 오뎅 3봉지예요. 3봉지에 요 수저로 5개 정도 넣으면 물엿이 좀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다른 거 생탕물에 넣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한참 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눈끈하게 볶아졌죠? 그럴 때 양파를 넣으세요. 뭐 홍고추, 파란 고추 넣고 고추는 제일 나중에 이제 불 끄고서 넣을 거예요. 고추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불 끄고 이렇게 고추. 고추만 넣으면 돼요. 이제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참기름 다 볶은 다음에 참기름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제 통깨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꼭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집에 가정에서 먹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맛있겠죠? 한번 꼭 따라서 볶아보세요. 부드럽고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간 싹 됐어요. 접시에 담아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 3,000원어치가 오뎅 엄청 많죠? 다른 거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지금 뭐 마트 가면 무서워요. 뭐 사기가. 근데 그래도 오뎅금은 싸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볶아서 드셔보세요.